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정희는 진짜 무서워요. 되게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. 귀여운 여우? 나 탄로난 기분이네요. 스토리 실세 장희정의 촬영 모습을 보러 가봅시다. Just now 따라오세요. Follow me. 그래 넌 내 거야 너 알잖아. 네, 개인 세트 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신없이 놀 수 있고 그런 세트 너무 좋았어요. 아, 정신없이 밝은 장희정의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. Just now. 되게 신나고 이제 밝고 명랑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활기차고 그냥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컨셉이 저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. 막내 장희정은 귀엽다. 마음을 열어줄 거지? 가장 귀여운 표정 하나씩. 하나, 둘, 셋! 따라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뭐. 아, 뭔가 여우 같아요.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? 저는 재호 형이 약간 저랑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. 키도 비슷하고 이상하게 재호 형 옷이 더 예쁜 것 같고 둘이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이 똑같아요. 그냥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정희는 부산에 들어가면 되게 자신있어 하는 게 이정희.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요, 이정희는.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. 막 힘들어도 큐사인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정말 프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귀여워 보입니다, 저는. 근데 이번 노래 저희 열대야는 저희도 좋아하는 노래만큼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